네, 총재님. 네. 미국 장기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돌파했습니다. 고금리 시대가 장기화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미국 10년물 국채가 안전 자산으로서 더 이상 기능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는데, 이런 미국의 금융 환경이 얼마나 이어질지, 그리고 또 우리 물가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국은행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이 문제가 이번에 저희 IMF 총회 갔을 때 굉장히 크게 논의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미국 10년짜리 국채금리가 올라온 것은 미국의 재정적자가 6%를 넘고 이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 같지 않다는 기대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안전자산으로의 지위를 없어질까는 좀 반대 생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하마스 사태가 일어나니까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안전하다고 해서 금리가 낮춰졌다가 다시 중동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재정적자가 커질 것 같아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올라간 이유는 미국의 재정적자를 통한 수급 문제지 안전자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예.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미국 이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중장기금리를 저희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기준금리를 고정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올라가서 긴축 정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긴축이 된 면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오래 갈지를 저희들이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될지 좀 한두 달 사이에 정리가 될지 이것을 좀 보고서 저희들이 결정해야 할 것으로 연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10월, 거의 다, 지금 이제 11월, 12월 남아도 두달 남았잖아요. 근데 두 달치를 아직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겁니까? 예, 이번 일은 지금 미국이 자체 경제 문제보다도 중동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사태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따라서 유가도 변화하고 전 세계 성장률도 굉장히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정치적으로 지금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달이 되게 중요하군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계속해서 국가 채무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국가 대통령인 국가 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죠. 당연히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거뭐 무조건 늘리는 거는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러나 국가 채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양이 중요한 거냐, 저이 문제입니다. 그게 누구에게 갚아야 하는 채무냐가 더 중요한 건데, 대외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는 국내 채무에 비해서 경제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대외 부채가 많을수록 더큰 문제가 됩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외 채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총부채 대비 대외 채무 비율은 21년 18%에서 22년 20.2%로 2.2% 늘어났습니다.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14.4%이고 미국, 캐나다 등도 전년 대비 줄어들었어요. 세수 기반을 보겠습니다. 국가 채무 규모가 크더라도 미래에 안정적인 세수가 확보가 가능하면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수 기반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득세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년 기준 면세자 비중은 37.2%였으나 정부가 22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면세 비중을 1% 늘려서 38.2%가 됐죠. 법인세율 역시 구간별로 1%씩 낮췄습니다. 그 결과 올해 소득세는 전년 대비 14.5조 원, 법인세는 24조 원이 감소하는 것을 예상이 돼서 전체 세수가 59.1조 원이나 결손이 생깁니다. 재정과 금융의 안정성에 대해서 보면 월드뱅크가 매년 국가지배구조 지표를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효율성, 정치적 안정성, 규제 수준, 법의 지배, 부패 통제 수준, 표현의 자유 등 6가지 항목이 들어가죠. 맞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표현의 자유, 정치적 안정성 등이 낮아졌어요.
이처럼 총부채 대비 대외 채무 비율이 늘어나고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세수 기반도 점점 약화되고 있고 국제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나 금융의 안정성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국가 신용도가 현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 구조 세수 기반 제도 및 금융 시스템의 발달 정도 과거 뭐 국가부도 이력 등 이게 이제 한국은행이 국가 채무 감내력을 분석할 때 확인하는 기준이죠. 네. 윤석열 정부가 절대 기준으로 생각하는 국가 채무 규모가 국가부도나 재정 위기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로 각기 다른 국가 채무 감내력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총재님 방금 보여드린 한국은행의 국가 채무 감내력 분석 기준으로 보면 21년보다 22년에 국가 채무 감내력이 떨어진 거 맞죠? 저는 이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분석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참고로 우선 제가 재정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한국은행 총재로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난 한 해의 재정정책은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줬고 참고로 이번에 G20과 IMF에 갔을 때 한국의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되는 것이 지금 우리 그 IMF가 권고하는 이 제도에 부합하는 얘기입니다. 네. 국가 재무 건전성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다른 여러 가지 감내력의 그 여러 가지 그 구성 요소들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일례로 과거 부도 사태를 경험한 국가 중 55%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60%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1분 더 주시기. 그래서 이 IMF가 국가 부도 위기나 재정 위기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지 연구를 했고 방금 설명드린 것 같이 여러 요소들을 분석하는 국가 채무 감내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고 한국은행도 이를 참고해서 국가 채무 감내력을 분석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그냥 단순한 채무 비율의 절대적인 채무 비율을 가지고 그 논쟁에 매몰될 게 아니라 국가 경제와 기초 체력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매년 조사를 하거나 해서 결과별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매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봐요? 아니 지금 주신 자료를 제가 국가 감내력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국가 채무 감내력이라는 게 이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이거를 매년 조사해서 발표할 의지가 있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